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 종북투사파 공산당 문을 이기는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사전선거에서의 위법을 고발한 동영상을 이미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무법천지 대한민국에서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하위법인 명령, 조례, 규칙으로 공직선거법을 무효화한 위법적 사전선거에 항거한 국민들의 분노에 찬항이 동영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일상화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선거, 불법법조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70여 명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불법선거, 이래도 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동영상들을 꼭 봐주세요. 사전선거에서의 불법사항은 보셨으니 선거의 최종 집계인 전자계 표기의 조작 과정을 파악합시다. 전자계 표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해킹이나 작업관리자가 불순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1번표 100배 중에서 2배만 2번표로 집계하라고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표는 명령대로 집계되고 맙니다. 상관인 수백 명이 있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5구대 선은 1000만 표 이상을 왕창 바꿔치기하여 문재인이 불법으로 당선됐다는 고소고발이 12건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6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종북법조사조직 불법법조사조직 우리법 연구회의 핵심 70여 명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불법법조조직은 작년 5구대 선거 부정의 고발건 12건을 아직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불법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않을 기세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6.13 지방선거는 5구 사기 대선에 문제된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선거의 표 바꿔치기보다는 전자계 표기 조작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전자계 표를 막지 못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가 아닐까요? 이런 불법 선거에 들러리 서주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부정선거를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겁니까? 선관위는 불법 법조사조직 우리법 연구회가 완전히 장악했으며 선관위 말단 직원조차도 3천여 명의 민주노총 출신 전국 공무원 노조, 이른바 전공노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악마 일당을 신으로 숭배하는 주체사상파, 이른바 주사파의 행동대원이며 하수인들이 아닙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조작선거로 적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13 선거 역시도 수개표가 아니라면 사고치는 고스톱으로 보이콧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기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개표기가 아니라 표불륙이라고 우기고 속이면서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사용한답니다. 이미 이 개표기는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이 기계를 통하여 개표 부정을 자행하여 사령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불법적인 전자개표기는 안 되는 것이며 이 부정선거의 주범 역시 선관위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와 조원진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국 보수야당이라 자처하는 홍준표와 조원진은 왜 선거 부정에 항거하지 않고 있을까요? 저들이 진정한 애국 보수 우파 정당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지요. 저들은 북괴군 특전대 600여 명이 자행한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5.18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몇몇은 58 유공자로 지정을 받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들이 죄 없는 박통 탄핵을 주도하여 현재의 무법천지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이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림카에다 운나댄 정권의 이중대인지 아닌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투표를 꼭 하신다면 기표를 하기 전에 먼저 가로로 한 번 세로로 두 번 이상 꽉꽉 손톱으로 접은 후에 다시 펼쳐서 마지막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으시면 투표지의 잉크는 절대로 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자개표기가 분류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여 결국은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국 시민의 올바른 투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 대독.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도 조직은. 시험해야 할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다섯 표면 다섯 표마다 한 표서 1번 후보표를 훔칩니다. 2번 표로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표마다 1번 표를 훔쳤습니다. 제가 1번 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번 표가 8표고 2번 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 나오죠. 총 득표 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요,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내면 됩니다. 2명만 빼갖고 2번 후보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발견해 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3표. 영어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때문에.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놈들이 기계 장치라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법 장비죠.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네, 살짝만 주세요.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에 할 때 보게 되는 정상 투표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혀 변화 없죠. 1번 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어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걸 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다섯 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 득표했는데 2번 표가 넘어가죠. 한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다섯 장보다 한 표씩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은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장을 한 1번 후보에서 한 장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으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두 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후보 바뀌죠. 대통령 바로 다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조작하기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쉽게 아니 이렇게 예. 그런 소수 코드에서 저기 간단합니다. 그 저 인식해서 1번, 2번 그 뭐 확인하는 그 인식하는 그 부분에 그냥 몇 표마다 1번 인식되는 경우에 2번 인식으로 바꾸라. 그 코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선거법에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 장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이름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특별지 물리기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거예요? 영국하고. 진선미 의원실.